Nice indeed. ISF 때 도셨고 그때 했잖아요. 했었나? 그 전주 했잖아요. 우리 안 쉬었어요. 한 주밖에 안 쉬었어요. 저봐요. 한 주셨나? 근데 또 안 쉰 거지. 미국에서? 미국에서? 어? 미국에서 안 했고 그 월요일에 했잖아요. 그것도 땡겨서 했잖아요. 안 쉬었어요. 쉰 적 없어요. 그냥 어쨌든 월요일에 하고 쭉 하고 그 두 번 금요일에 하는 건가? 아무튼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꼬마는 갔어요. 갔어요. 내가 롤러아까지 하고 가면 집에까지 데려준다 그랬는데 꼬마네 집 무지하게 멀어. 어딘데요? 강동, 노원동. 아, 엄청 멀어. 구리 그쪽? 아. 구리까지는 아마 안 가. 아무튼 서울 거의 경계선에 강동 경계선에 저희도 강서 쪽으로 끝자락이잖아요. 그 문제는 걔를 데려주고 우리 집에 가려면 문제가 있네요. 엄청 멀어. 그래서 데려준다고 했지만 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꼬마가 아니고 오늘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어. 할 얘기는 없고 시간은 시간은 없고. 아, 여기 있어? 이거 뭐 무슨 과일인가요? 사과? 토마토. 그게 아니라 먼저 일단 제가 무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데리랭 게임에 피해를 누가 피해를 입은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데리랭 게임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네. 제가 그거를 많이 알리고자 뭐 데리랭의 현실을 하나의 컨셉을 잡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목적이 어떤 것이었어요? 데리랭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 방송에서 데리랭 게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BJ들이 하고 있어서 근데 일침을 가하려고 그런 거를 뭔가 하려고 이제 컨셉을 잡고 방송을 했다가 이제 얘기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너는 간간이 나쁘다고 간간을 직접 하냐? 이런 그래서 시범을 보여? 이 나쁜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말이 되더라고. 설득이 됐구나.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진짜? 결론은 섣불렀다? 불장난이 뭐 폐를 알린다고 불을 진짜 지르냐 막 이런 느낌? 아무튼 제가 직접 두 게임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1200점인데 1500 아이디를 1500점 때 1490몇 점 하고 1500점 정도 되는 시청자 하나씩에서 한 게임을 했는데 두 게임을 했는데 하나는 뭐 완전히 트롤러도 이럴 트롤러가 없을 정도로 제가 뭐 거의 한 3주 만에 게임을 하는 거였다가 룬도 다르고 막 다 다르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완전히 그냥 뿌직뿌직뿌직을 연달아 하고 같은 편에 너무 미안한 거야. 원래는 세 판을 하기로 네. 마음먹고 시작한 거라 두 번째 판에는 초가스를 해서 솔킬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한 0점 개인적으로 한 0.7인분 정도는 한 것 같아. 그래서 그 판은 이겼어요. 그리고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이미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방송을 한 거고 그런 그 컨셉으로 그 데리랭 게임 같은 거를 방송을 많이 하니까 나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하고 똑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리수였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뭐 안 좋았어요 별로. 무리수였고 죄송합니다. 했고 그냥 젓가락 기네. 근데 일단 그 일이 굉장히 내가 생각해도 못하고 일파만파 막 커지는 거야 막.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많은 BJ들이 시청자들의 아이디를 받아서 하는 거를 일단은 꺼려 했단. 그럼 본인은 성공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화를 내가 사실 그런 걸 하려고 한 건데. 아 이거 시킬 당사 젓가락 좀 많이 달라 그래야 돼. 내가 젓가락 사온 거야. 젓가락. 젓가락이 없어 우리 회사에. 데리랭 젓가락. 어. 에이 난 젓가락. 어떻게 맞춰줘야 돼 그걸.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한 거야? 아무튼 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진짜 할지도 못되더라. 남한테 피해를
그러니까 지면서 내가 나 때문에 네 명이 이게 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떤 그 세기말 보상 때문에 이게 좀, 어, 그게 되게 이제 좀 예민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좀 그랬었어요. 보상을 원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 보상을 원하지 않아. 나. 아니 아니 여러분들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리랭이 아닌 방법으로 보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팀랭이에요. 팀랭은 점수 그 기준이 훨씬 낮아요. 1700점 정도만 가도 플래티넘인데 지금 팀랭 같은 경우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 그거 팀랭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해요. 솔랭 점수와 팀랭 점수 비교를 해요. 팀랭 점수가 더 높아요. 어? 얘 누구랑 했지? 멤버를 찾아요. 여기 잘하는 애가 있네? 버스 탔네. 버스 그런 버스인가? 이게 지금 세기말 네 그거는 어차피 자기가... 그야말로 지금 시즌2 세기말 현상이네. 종말이야. 세상에 종말이 오겠어. 근데 나는 사실은 그 보상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시청자들 아이디 받아서 양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 그냥 어쨌든 10명이서 즐기는 게임인데 아무튼 역기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부각을 시키려고 하셨던 거였죠 어제는. 그런 그 일단은 이게 이슈가 좀 확 불타오르는 뭔가 계기가 하나가 있어서 이 타이밍에 내가 이걸 한번 하면 더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돼. 아무튼 그렇게 뭐 예 아무튼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이건 뭐 길게 이야기할 거리도 아니고 그냥 아무튼 그래서 뭐 두 번 다시 할 것도 아니었고 아무튼 그래서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월드 챔피언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월드 챔피언십도 라이엇에서 초청을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미국에 한 5일 정도 네 미국에 한 3일 4일? 4일 비행기에 한 2일 네 있어서 아메리칸 워터 좀 먹고 왔죠. 네 미국 물 좀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정말 많은 거를 좀 느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거를 좀 느끼고 배운 그런 일정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이렇게 저희가 이동할 때마다 조금씩 찍었던 게 있어서 아 우리 동수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그야말로 아메리카노 더블샷을 딱 들고 인증샷을 설정샷을 딱 찍었는데 그걸 날려먹어 앞에다 뉴욕 타임스 죄송합니다. 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사진 하나씩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LAX LA 공항에 떨어졌을 때 찍은 LA라고 해라 LA 뭐라고요? LA라고 해라 LA 공항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그 내려서 이제 렌트카 빌리는 대로 카 렌트하는 대로 가는 셔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찍은 건데 일단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항상 일단은 내리고 기념물 한 장을 찍었고 근데 거기 하늘 정말 색깔이 달라 우리나라랑 네. 이상하지 하늘이 너무 예뻤어요 이러니까 웃기다 다음 사진 빨리 넘어갈게요. 청춘자. 이것도 그냥 하늘 그냥 느낌이 땅이 넓으니까 하늘도 넓다? 담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건 그냥. 뭐냐면 땅이 넓으니까 고층 건물이 없어. 시야가 탁 떠있기 때문에 하늘이 넓게 보여요. 서울에서는 하늘이 넓게 보이려면 이쪽 건물 걸리고 다 걸린다고. 근데 우리나라 인천공항만 가도 넓어? 비슷한 넓어? 느낌이죠. 거기만 가도 넓어.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뭐냐면 거. 건물이 없으면 산이 있어. 근데 여기는 산도 없어. 그냥 넓어.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가 묶었던 네, 더블트리 호텔이에요. 스위트라는 힐튼 자매품 이게 로비예요. 그냥 그렇다고요. 로비 좀 했나? 이거 이제 밖에서 찍은 사진이고 저분은 이제 전형적인 서양인의 서양인의 몸매를 보여주시는 진짜 날씬한 사람입니다. 정말 1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저런 분들. 없어요 이런 몸이. 아 진짜 많은 걸 느꼈다고 했는데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저 몸매 진짜 최고입니다. 있을 때 없는 사진은 라이엇 게임즈 본사의 지하 주차장 야후센터. 네. 한국 주차장과 다른 점은 저 차와 차 사이에 저만큼의 간격이 있어요. 굉장히 여유롭게. 그래서 미국 차 중에는 자동으로 백미러가 접히는 기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접을 필요가 없거든. 히트 아이템이 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 라이엇 본사 쪽에서 야후센터에서 밥을 먹었던 건데 사진을 찍었던 게 저희 그 저기 주인 아주머니가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한국말 잘. 그래서 한국말도 하고 심지어 메뉴 중에 아 이거 확대하지 말았어요 이제. 메뉴 중에 김치볶음밥이 있고 불고기가 있고. 나 이거 본사 안에 있는 식당인가요? 본사 안에 있는 거 아니고 거기가 그 본사 건물. 이런저런 회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야후 센터예요. 네 거기. 우리나라 아셈 센터 같은 거. 그런 느낌 비슷하죠. 카페 프레스토라는 데였습니다. 여기서 뭘 먹었냐 이거예요. 아 잊을 수 없다 저거. 김동수 해설이 동수가 미국에 왔으니 가장 미국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며 시킨 프레스토라는 메뉴 햄버거입니다. 엄청난 기름기와 정말 이거 한 거의 한 이틀치의 칼로리가 하나에 들어있는 듯한 두 명이서 먹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저 햄버거는 우리나라 햄버거는 뭐가 다르냐면은 먹고 먹으면은 소화가 이상하게 한 두, 위에 한 두 끼 정도까지 소화가 안 되더라고. 그날 저녁까지 남아있어요. 잔여물이 남아있어요 위에. 아무튼 저거를 제가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정말 감자튀김 먹지도 못했어요 배불러서. 난 먹었네. 하지만 저기 앞에 있는 비어있는 거는 우리 사장님 건데. 그리고 저 앞에 고구마 뭐 아줌마 한국 사람들 고구마라 뭐 이런 거 고구마 튀김이라 이런 것도 또 주셨는데 건드릴 수 없어요. 정말 너무 느끼하고 절실히 느낀 게 한국에서 왜 그러잖아요. 한 3명에서 식당에 가면 메뉴를 한 4, 5개 시켜서 나눠 먹잖아요. 개뿔 하나당 한 명당 하나 먹기도 정말 벅찹니다. 미국은 저희가 라이엇 본사입니다. 라이엇 본사인데 이제 라이엇 본사 사진은 저희가 이제 저희 맘대로 막 다 보여드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인벤 기사 보니까 찍었더라고. 그건 이제 프레스 상대로 해가지고 다 이거 이거까지 오케이라고 된 거. 그러니까 우리도 프레스 상대로 했어야 됐어. 프레스 자격이. 아 여기가 바로 로비의 여신 두 분이신데 라이어 프론트에 있는 두 분인데 진짜 뜬금없이 제가 너무 예뻐서 진짜 사진 찍고 싶다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진짜 예뻐요. 아니 입이 찢어져가지고 네. 아 정말 예뻐요. 예뻐요 이분 진짜 예뻐요. 거기다 아시아계고 약간 좀 한국분 느낌도 나는데 한국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인이 아니다. 네. 뭐 하는 거 알아. 살짝 보이는 배가 또 매력이었습니다. 옷도 패션도 되게 훌륭하고 네. 정말 예뻐요. 가방은 구찌 가방을 들고 있네요. 원래 그래서 오른쪽 분이랑만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왼쪽 분도 진짜 예쁩니다. 아 진짜 이거 언제 쪽이야 이런 거. 다음 사진을 넘어가서 이게 그 라이어 본사 밖에 야구센터에 있는 그 사진인데 물병이 저렇게 물이 내려오는 컨셉에 나는 물병 물이 왜 물병이 물을 오바이트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저 물병 새끼 어제 과음했나? 수준하고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저희 호텔에서 가까운 산타모니카 비치 그 한국 일종의 작은 그런 쪽이 있는 우리나라 해운대 거였고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그리고 가면 이렇게 막 비키니 쭉쭉 빵빵 여자들끼리만 무슨 비치 발리볼 이런 건 없었습니다. 구름인데 1년에 딱 한 번 LA에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게 저희가 간 날이었대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렇게 흙구름이 있는 게 비가 오는 날이라 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날도 제대로 맞춰갔죠 저희가. 생소한 더 비치. 예. 그 저는 저 비치에서 비치 발리볼 하는 걸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 남자들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야, 근데 비치 발리볼 힘들잖아. 네. 남자 네 명인가 해서 비치 발리볼 하는데 배구공을 한 10개 놓고 해. 힘드니까 치고 빠지고 죽으러 안 가고 옆에 있는 거 들고 치고 아, 저 저기서 물고 빨고 방을 잡지 저. 진짜. 강세가 없어서 저러는 건지 뭔지. 네. 확대하면 실망합니다. 스릴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도찰 보소. 이거 왜냐면 이게 미코 갈매기인데 갈매기도 돼지예요. 네. 진짜 심지어 커 갈매기. 날씬하지도 않고 옆으로 퍼졌어요.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아 뭐 하나요. 여기 우리 똥폼 홀스 가림터. 이런 거 확대해볼까요? 아니 이거 넘어가죠. 이거는 그 스타벅스 메뉴판인데 가격이 의외로 비슷하거나 아예 싸더라고요. 커피가 싸지 2.7불인가 그랬잖아. 거기다가 우리나라 다른 것들과의 어떤 물가 이런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커피값은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비싸요. 네. 스타벅스도 많고 커피빈도 굉장히 많고 하더라고요. 다음 이건 커피빈. 커피빈도 갔었어? 네. 넘기고 이게 이제 그 아까 봤던 산타모니카 비치 쪽에 야경을 찍은 건데 요새 카메라가 좋더라고요. 아
파노라마 진짜 좋더라고. 파노라마 기능 여기 그냥 찍혀요. 파노라마 기능이 훌륭하지.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둘째 날 놀러 갔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 사실 좀 많이 실망했거든요. 네. 한국이 훨씬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한 느낌. 그런데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놀이기구 하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시즌 10월 말에 할로윈이라서 할로윈 시즌이라서 이제 막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홀통수.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사실 좀 충격이었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입국하는 게 아니 입국이 아니라 입장하는데 80달러예요. 네. 129달러를 내면 프론트오브 라인이나 표를 주는데 줄을 안 서도 됩니다. 그렇죠. 새치기권이에요. 한 5만 원 정도 더 들으면. 저런 게 근데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정서가 좀 그러니까 미국은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비싼 돈을 낸 사람들이 그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돈 낼 수는 이렇게 해야죠. 여기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아래쪽 스튜디오 쪽으로 찍은 것도 너무 예뻐서. 네, 일단 이런 걸 쭉쭉 넘겨봐요. 이거 언제까지? 이게 이런 사진. 미국의 네, 트랜스포머고. 저기 뒤에가 코스프레예요. 움직입니다, 저. 움직여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리얼하게 움직여요. 네, 옵티머스 프라임도 있고 범블비랑 둘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아, 롯데월드 에버랜드도 이제 새치기권 생겼네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이게 정말. 아무튼 이런 건 재밌었고요. 네.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밌었고요. 네. 이거 미라. 이것도 그냥 그 스튜디오 네, 전경. 이것도 그 심슨 라이드. 네, 이런 거를 뭐 이거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뭐 워터랜드, 워터월드 보죠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라이엇 본사에서 네. 저희들 그 관광 이렇게 스케줄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재밌게 봤다. 그래서 좀 찍은 거고. 그냥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핵심은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롤드컵 티켓입니다. 이게 바로 롤드컵 들어가는 티켓. 이게 핵심이죠, 사실 저희.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랜센터 경기장의 바깥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확대를 좀 해볼까요? 저기에 보이는 현수막이 이제 형제 싸움이에요. 레넥톤과 나서스. 굉장히 미화됐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얘네들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라이엇의 어떤 꿈 아닐까요? 이게 건물 한편에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정말 커요, 이거. 근데 나서스가 너무 미화됐어요, 날씬하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롤드컵 이제 들어가는 이쪽에 가랜센터 입구로 들어가니까 거의 실제 사람 크기의 피규어가 예. 지금 저기 보면은 라이즈가 이 공 같은 거를 길을 모으고 저 들고 있는 그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뒤쪽에는 영상을 써가지고요 배경도 막 움직이고 그 사운드까지 납니다. 네. 진짜 와 퀄리티 훌륭하죠. 트린다미어가 진짜 훌륭한데 트린다미어 사진이 흔들려서 버렸습니다. 이 다음이 카타리나. 카타리나도 마찬가지로 과연 어디를 주민할지. 아 전체를 주민하네요. 네. 아 굉장히 멋있었어요 진짜로. 모형입니다. 실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모형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제 라이엇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라이엇이 좀 지들었어. 이게 이제 엄전김이 아닌 네. 엄김김인데 아 아니죠 김김김이네요. 아 김김강 전, 무슨 컨트롤 박스 보는 느낌이에요. 전김강. 재밌어. 이건 사진을 흔들렸는데도 왜 보여드리냐면은 모니터가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세 분이서 중계를 할 때 다른 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이가 되게 나쁜. 근데 저도 요새 우리 중계하면서 굉장히 피곤할 눈의 피로를 많이 느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모니터가 저기 바닥에 있잖아요. 그 지금 저렇게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정작 경기장 사진은 얼마 없습니다. 흔들려서 끝. 이게 끝. 뭐야? 그냥 다 방송으로 보셨잖아요. 이게 뭐야? 난 뭐 현장 뭐 이렇게 막 한국 응원하는 사람들 막 찍고 선수들 찍고 그거를 왜 못 찍었는지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야 이게? 그런 걸 찍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드릴게요 사진. 일단 저런 일정으로 이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롤드컵 결승까지 보고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순서를 뭐 어떻게 해? 일단은 흑부터. 그렇지. 일단 첫째 날 밤에는 우리가 뭐 했지?
바로 갔죠. 첫째 날 첫째 날 밤에 바로 갔죠. 우리가 미국에 입국한 첫째 날 밤에 김동준 해설을 만납니다. 네. 같은 호텔이었어요? 아, 같은 호텔이어서 거기에 이제 후터스라고 네. 펍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죠. 후터스라는 펍이. 네, 네. 후터스라는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십니다. 맥주를 마시는데 후터스라는 펍에 오면은 굉장히 그 타이트한 옷을 입은 네. 예, 이런 종업원 분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발육이 남다른 분들만 섭외를 하기 때문에 라틴 미녀들. 예. 예. 후터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의 김동수 해설은 동수는 전화기를 계속 만져가지고 그러더니 자기는 미국에 왔으니 가장 미국적인 음식을 먹고 가장 미국인들이 가는 클럽을 꼭 가겠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동생을 LA 현지에 살고 있는 동생을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다 정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근데도 자기는 꼭 가겠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베버리힐즈로. 베버리즈는 무슨 베버리즈예요. 베버리즈 옆 동네예요, 바로. 베버리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분당이냐 뭐 카메라에 이타인데 아무튼 결국은 가서 클럽을 갔어요. 갔습니다. 로컬 클럽으로. 현지 거기에 외국인은 저희밖에 없는. 그게 가기까지도 이거는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정황이 되게 위험해. 예. 클럽을 가면 안 된다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택시까지 탔어. 우리는 김동준, 하광석, 나, 김동수, 넷이 미국을 아무도 모르고 그 친구는 글로 와라. 택시를 탔는데 말이 잘 안 통하네. 주소를 가르쳐 줬는데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지? 일단 가까운 번지수로 일단 무적적 출발을 해. 정말 클럽을 너무 가고 싶은 김동수는 만약 600번지면 550번지 여기로 일단 가죠. 여기로 가죠. 여기로 일단 출발. 진짜 없어. 그냥 가 무조건. 갑니다. 갔다가 어쨌든 겨우겨우 찾아서 그 클럽 입구에서 그 미국 최상류층 동수의 아는 동생을 만나요. 만났는데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 친구가 맨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한 입장료가 한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무료 음료 하나 주고 원프리 드링크니까 원래 클럽이 뭐 맥주나 뭐나 이런 거 술 하나 주고 거기서 그냥 놀면 된다 였어요. 입장료가 근데 딱 물어보니까 입장료가 60달러 1인당 60달러 6만원 7만원 6만원이 넘는 거죠. 6만 6천원. 너무 비싸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뭐 그래서 밤새고 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은 2시만 되면 다 문을 닫더라고. 술을 못 판대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넘으면은 아무튼 60달러씩을 내고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도 패스포트를 안 가져왔어요 저희가. 근데 그랬더니 너희가 뭐 말하자면 성인인지 너희 신분을 어떻게 믿냐고 안 들어가 보내준대. 거시 정도? 네. 거기는 무조건 그냥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다 검사를 해.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부탁까지. 우리는 그런 그냥 딴 데 가자 이랬었는데 동수 여기를 꼭 가야겠다고. 그러면 그 또 동수의 친구가 코리안 투어리스트인데 여권을 숙소에 놔두고 왔다. 그 자기 그거를 아이디를 보여주면서 아이디?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막 해가지고 현찰로 60달러 지르고 들어가.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의 맥주라도 한 병 먹을 생각을 했는데 없어. 60달러 딱 때 끝이고 맥주가 25달러야 뭐 한 잔 마시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바카디를 한 병씩 돌려요 일단. 근데 그걸 마시고 클럽은 그냥 한국 클럽이랑 똑같았어요. 작아. 그게 더 작더라고. 원래 클럽이 다 그 크기예요. 그거보다 커야지. 그게 나이트고. 근데 봉춤은 있더라고요. 봉춤 아니지 링춤이지. 그러니까 봉춤을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봉춤이고 링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스토리는. 여기서부터가 그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 가운데 동수는 스테이지 한가 사람들이 꽉 차있는 스테이지 한가 꾸역꾸역 들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Are you alone? 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랑 동수랑 광석이는 동준이 형이랑 동준이랑 광석이는
무대가 이렇게 보이는 위에 이제 난간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2층 구조로 돼서 발코니 같은 게 있어서 그 위에서 이제 동수가 뭐라나 그리고 사라지면은 우리가 거기서 사라지면은 아... 큰일 나잖아.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딱 보면은 키가 크고 머리가 크기 때문에 찬눈에 잘 보여. 이렇게 동수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옵저버를 하고 있었어요. 옵저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가 작은 흑인 여자와 부비부비 눈이 맞았어. 부비부비를 매우 찰싹 달라붙어서 아 적극적이야. 현지인들 적극적이야. 매우 찰싹 달라붙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흑화죠. 그러더니 어 막 이게 이상하게 막 되게 이 진행이 막 어 제 끈적끈적하게 어 동 야 저거 어머 어 어머 어머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든 걸 다 했어요. 그 무대 그 플로우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데리고 나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또 재밌었던 건 이제 저희는 구경을 하다가 네. 술도 너무 비싸고 그냥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발코니 거기 바로 이제 밑에 외국 이렇게 남자 왠지 좀 돈 많아 보이는 한 50대 정도 되는 약간 마피아 느낌? 좀? 이런 느낌의 남자분이 있고 옆에 여자분들 몇 분이 이렇게 또 같이 술을 먹고 근데 거기는 이제 막 데킬라랑 막 이렇게 섞을 수 있는 리큐어랑 이런 거 아예 이렇게 막 다 쌓아놓고 마시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계산해보면은 한 거기는 한 500달러, 500달러에서 한 1000달러 어치 술을 이렇게 놓고 그걸 막 섞어서 먹고 있었던 근데 이렇게 부유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랑 여자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여자가 딱 이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오케이 했죠. 그랬더니 술을 말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받고 옆에 뭐 홀스 형, 동준 형이랑 계속 그 여자가 뭐 이름도 모르는 술을 갖다 거기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자꾸 줘. 오 땡큐 니가 최고야 너. 오 이러고 계속 받아 먹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술들이 다 갱스터 술이었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수 깜짝 놀랐어요. 예. 계속 받아 먹고 계속 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알바식. 그래서 그 술을 빨리빨리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자들은 저 호객님 약간 그런 느낌 도우미 느낌? 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술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눈이 난감 위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계속 올려주는 거야. 우리가 땡큐지 한 잔에 25달러 가지고 클럽에 와서 술 한 잔에 25달러입니다 클럽에 와서 술 한 잔 안 시키고 정말 불쌍하게 돈도 어. 많이 안 갖고 왔어. 입장료 뽑았죠 솔직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동수는 그 현장에 있는 현지 친구와 흑 누님과의 모든 뽕을 다 뽑고 그 무대에서 모든 뽕을 다 뽑고 그 친구가 이제 그쪽 친구의 숙소로 가고 나와 광석이랑 이제 동준이는 숙소로 가다가 한인타운으로 유턴을 해서 한인타운에서 거의 밤새도록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워스리 때 시절부터 김동준의 워스리 시절부터 10년 전 얘기는 안 했고 뭐 그런 얘기에서부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막 얘기를 다